혼자. 시작했어? 예. 네. 와.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그냥 안무 연습 끝나고 시간이 조금 떠가지고 얘기를 하러 왔습니다. 네. 오늘 성훈 형 꼬셔서 같이 왔어요. 맞아요. 이거 하려고 샤워도 엄청 빨리 했어요. 저는 이제 끝나고 할 겁니다. 약간 뽀송뽀송해졌어. 근데 약간 되게 이렇게 저희가 자율로 켠 그 V앱은 약간 되게 이렇게 틈 떠도 되게 편해서 좋아요. 저번에 한번 해봤는데 좋았어요. 저번에도 같이 하려 했는데 제가 졸아가 잠들어가지고. 아 맞아요. 그때 위에서 잠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못 들었어요. 같이 못했어. 저 얼마 전에 약간 머리 이발했어요. 이발했어요? 살짝. 조금 정리가 됐어. 아 그러네. 앞머리 좀 자랐어요? 앞머리 좀 자르고 옆머리 좀 자르고. 오늘 며칠이죠? 12일이네. 맞다, 어제 빌리포커가 나갔죠? 맞아요. 그러네. 한번 봐야겠다. 틱톡도 나갔던데? 아, 틱톡 빌리포커 찍었었나? 어. 틱톡 나왔어. 이거 한번 찾으세요, 빌리포커. 뭐야? 영어로 쳤는데 그냥 나오네. 봐야 돼요? 한번 보면 안 돼요? 저 제대로 볼까요? 못 봤어요. 응. 불이 켜져 있나? 응. 저거 딱 켜져 있네. 탁탁 소리 나네. 깜짝아. 저거 감독님 시켰어. 아 맞아요. 그거 같이 가라고. 그거 한 번도 안 했나? 괜찮아요. 괜찮은 거 하고 하셨어요? 아 그거 그게 왜 그랬냐면 아, 이게 뭔가 그냥 처음에 쿵빵쿵빵 이게 좀 너무 튀어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아, 무슨 못 참고 그때 약간 방구 소리 같다. 그러니까 방구 소리 막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 이게 딱 뭐라 정비소에서 막 정비소에서 맞아요. 저 파란 아 원래 한옥이구나. 아 저기 아 여기 아니고 여기 빌리포커가 찍을 때 더 힘들었는데 숨이 좀 빡세요. 진짜 은근 힘들었어요. 숨이 힘들었어요. 오 근데 나는 타이어보다 오늘 솔리트 맞아요. 타이어보다 진짜 근데 차요차요 조회수 엄청 차요? 2천만이요? 2천만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아니네 해요. 200만 200만 근데 그 타요 사이트에서 1천만 넘었어요. 진짜? 응. 해피인 줄 알았는데 헤비였어요. 오, 좀 잘 들었네. 배고프다. 아, 나 이거 밥 이제 여기 먹으면서 해야 돼. 그럴까? 네. 끝나고 먹어. 끝나고요? 저희 오늘 스테이크 덮밥 먹어요. 뭐 여기 유명한 데잖아요. 아, 그래요? 제 알기로. 어디요? 말해도나? 저한테 말해. 몰라요. 몰래? 네. 뭐 유명한 데래요. 맛있더라고. 이거 또 이렇게 말 저희가 하면 막 엄청 가질 수도 있으니까. 아 저는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아 그래요? 아 배달로만. 배달로만. 저번에 후레시빌 사건 이후로 좀 조심하는 중이에요. 아 그때 다 찾아가셨잖아. 진짜 막 트위터 막 이런데 되게 막.
그 인증 이런 게 많이 올라왔어요. 후레시빌 맛있다고. 맞아. 근데 맛있긴 해 진짜 후레시빌. 맛집이잖아요 삼성동. 맞아요. 연습생 때 진짜 많이 먹었는데. 뭐가 제일 맛있어요 그래서? 후레시빌이요? 아 이러면 또 영업하는 거 아니야? 후레시빌 저는 회오리용 돈가스 그것도 아, 많이 먹고. 불돈가스 좀 덜 맵. 아 그거 진짜 매워요. 좀 덜 맵게 먹었어요. 아 맞아요. 무조건 약간 매운 게 땡긴다 하면 무슨 불돈가스였는데? 아 치엔치 불돈가스. 맞다 그거랑. 그래서 맛있어. 근데 진짜 맨날 거기 옆에 있는 김치찌개집도 맛있네. 삼군 김치찌개. 아 맞아 맞아 맞아. 거기 숯불고기. 맞아요. 거기 진짜 대박이. 제육 맞지? 네. 어. 거기 진짜 맛있어. 숯불고기 제육. 그러니까 혼밥하기 좋은. 맞아요. 거기 완전 가성비 대박인데. 그러니까 또 영업해버렸네. 한 번쯤은 가보면 좀 그 위에 이제 부대찌개집 있고. 아 그 얼마 전에 저희가 집에서 정원이가 새우 부모님 새우를 사주셨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새우. 저도 얼마 전에 막 그거 차돌박이 가져온 게 있어가지고 제이가 나가사키 짬뽕. 짬뽕에다가 그 새우랑 그리고 차돌박이 같이 넣어가지고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나 무슨 전골인 줄 알았어. 진짜 풍미가 대박이다. 어, 오늘 저희가 전골 먹었잖아요. 아 맞아. 샤브샤브 전골. 하이브 샤브샤브. 그 사진 보여드려야겠다. 어제 엊그제 엊그제구나. 엊그제다. 엊그제 삼계탕. 이게 비주얼이 좀 이거예요. 근데 애들이 막 너무 건강한 맛이라고. 약간 확실히 제이크 형이랑 제이 형 좀 자극적인 거 외국에서 많이 먹다 보니까 싱겁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샤브샤브. 근데 저희 맛있었어요. 맛있어서 엄청 건강. 맞아. 건강식. 진짜 건강해지는 맛. 야채를 많이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미나리 오늘 살면서 거의 처음 먹어봤는데. 야채를 많이 먹었는데 야채. 야채가 이제 무기질이죠. 응? 그래요? 아니에요? 몰라요. 맞죠? 맞아요. 아 맞을걸? 무기질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오늘 에너클락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 에너클락 재밌게 보시라고 딱 하기 전에 딱 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8시였나? 9시였나? 9시? 에너클락. 오늘 뭐하죠? 오늘 그거 저번에 이어서 그 배드민턴. 아 오늘 배드민턴 나가죠? 재밌겠다. 배드민턴 그거 재밌긴데. 오늘 편 기대 많이 해주세요. 배드민턴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배드민턴 그거잖아요. 그 도구 다른 거. 깡. 나 그냥 배드민턴 잘하는데. 깡. 근데 진짜 그때 진짜 재밌었는데. 맞아. 에너클락. 에너클락이 아주 요즘 물이 올랐습니다. 편집이 진짜 웃겨. 맞아요. 진짜 재밌어요. 그게 저번 편이 레전드였던 것 같아요. 족구 무슨 족구였지? 그 훈민정음 족구. 아 그 오케이 계속해가지고. 아 오케이 진짜 많이. 약간 요즘에 약간 그거잖아요. 잠 잘 안 오잖아요. 갖고 노래 추천을 받고 싶어요 엔진분들. 아, 엔진 분들한테? 네. 댓글로 써주세요. 저 이걸로 봐야겠다. 이걸로 VF 그거 봐야겠다. 아까 그 뭐야 일본에 오면은 뭘 제일 먹고 싶냐고. 일본? 저는 일본 가면 뭐가 맛있어? 근데 솔직히 다 맛있을 것 같아요. 뭔가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아 그리고 얼마 전에 니키가 이치란 라멘? 그 라멘집 체인점. 그니까 그 집에 그 오 울릅소리 났어요. 그 포장지로. 그니까 그 집에서 파는 라면. 네 그거 끓여 먹을 수 있는 그거를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진짜 맛있대요. 그 한 입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 근데 건더기가 없어. 건더기가 아무것도 없고 국물만 있어요. 국물만. 면도 없어요? 면은 있지. 아 라면인데. 엔하이픈 있어. 엔하이픈 여기 있다. 토크 타임. 엔하이픈 있어. 엔하이픈 여기 있다. 엔하이픈.
아 여기 나 보이네. 성훈 사랑해. I love you. 성훈 오빠가 헤어밴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싶다. 오늘 그 뭐지? 헤어밴드 했잖아. 헤어밴드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다시 살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렸어 헤어밴드. 갖고 거기 앞에 그 GS20인가? CU인가? 거기서 사왔었잖아요. 오늘. 그럼 머리끈. 아 헤어밴드 머리끈 다 잊었구나. 헤어밴드도 잊어버리고 머리끈도 잊어버렸어. 머리끈은 있는데 그거 잊어버렸어. 머리띠. 아 이거 띠 이렇게 하는 거. 어 그거 잊어버렸어. 아, 또 저 그거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 LG원드림 뒤에 뭐 있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귀신 약간 되게 장난치는 거였는데 제가 이거 보고 보컬룸 사람 왔네 있다고. 아 그냥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엔진분들의 드립을. 드립. 그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네. 끝나고. 위버스 보고 알았어요. 귀엽네. 드립이 안 먹힌 거지. 그죠. 이해 못한. 저 혼자 이해 못하고 있더라고요. 어? 있다. 지금 시간이 7시면 퇴근 시간 아니에요? 7시? 맞죠? 그죠? 네. 지금 비 오나요? 아 맞아요. 비 오던데요. 비 와요? 지금 22도예요. 아 진짜? 네. 제가 왜 이렇게 안 덥지? 오늘의 날씨. 자 오늘의 날씨 보여줄게요. 8시에 24도, 9시에 25도, 10시에 26도, 성훈, 11시에 27도. 성훈이가 클로즈업해서 너무 잘생겼대요. 오. 아. 오늘 비가 네. 다 80인데요? 12시까지? 그리고 새벽 3시부터 이제 10%로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겁니다. 퇴근하실 땐 그거. 샴푸는 무엇을 사용하고 있나? 샴푸요? 그냥 준비해 주시는 거. 집에 있는 거, 숙소에 있는 거. 아니면은 솔직히 뭐 딱 사용하는 게 없어요. 그냥 있는 거 아무거나. 샴푸 저는 장미향인가 그거 써요. 아 장미. 근데 샴푸향 좋은데. 어 근데 진짜 브이앱 향 막히니까 할 말이 없다. 근데 저 이게 더 좋아요. 약간 프리. 그냥 여유롭게. 네. 여유롭게. 여러분 댓글 뭐 이런 거 있는 거죠 뭐. 어 그냥. 댓글 맞아요. 와 좀 빠르다. 링크 할 수 있어. 찍죠. 링크 못 하지. 아직은. 그럼 할 의향이 있나요? 노력 중이에요. 근데 어려워요 진짜.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세계에 한 명쯤 있겠죠? 당연히 있죠. 그죠? 그 사람은 저를 공감해 줄 거예요. 난 그거 신기해. 눈썹 웨이브 응? 하는데 하는 사람 제이 형태던데. 근데 나는 약간 눈썹이 이게 한쪽만 올라가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어 이거 어. 아니에요? 와 그럼 들으셨어요? 들었어? 응. 와 오티튼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 배고픈가 봐. 이걸로도 그거 되는데. 나 이거 한 번도 안 켜봤다. 맞아요? 응. 봐봐요. 이거 소리 조금만 켜주세요. 이거 봐봐요. 이거 봐봐요. 우와 신기하죠? 아니 내 방에 그 나 맨날 빌리는데 거기 그 방에는 이게 안 돼. 맞아요? 이거 키 1번으로 하면 되는데. 키? 응. 어떤 거? 그거 이거 키. 이 키. 아 아 그거 커졌다. 갖고 이걸로 이제 피치를 돌아갈 수 있어요. 나중에 피아노 배우고 싶다. 근데 저 피아노 희승이 형 자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절대음감이니까 뭐 피아노 그냥 듣고 그냥 할 수 있지 않을까? 좋겠다. 이거 피아노 잘 어울리지 않아요? 형요? 네. 약간 그 피아노 할 때 입는 옷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피아노는 못 칠 것 같다. 그러니까 약간 근데 잘 어울려요 진짜.
약간 제가 좀 클래식한 거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이 형이랑 기타랑 잘 어울리고. 제이? 네. 제이 약간 드럼이랑 잘 어울리지 않아? 오! 그렇네. 그러니까 약간 제이는 드럼이랑 잘 어울리고. 어, 한번 정해줄까요? 뭔가? 그럴까요? 선우 형은? 선우 약간 리코더. 아, 왜? 바이올린? 어, 바이올린도... 아, 바이올린은 제이크지. 아, 그래요? 어. 저 약간 이미지만 봤을 땐 제이크 형 약간... 이미지만 보고 보면? 약간 니키 이거랑 잘 어울리잖아. 아, 템버리. 오, 네. 그러네. 약간 니키랑 잘 어울리네. 이거 뭐라? 캐스터 매치. 그럼 캐스터 선우는 치. 그걸로 하자, 해주자. 플룻. 아, 플룻. 플룻. 그리고 그리고 제이크 첼로도 잘 어울리는데. 첼로. 좀 잘 어울리지 않나요? 뭔가 중후한 그 느낌이. 첼로가 이건가? 응, 이거. 나도 옛날에 했었어. 첼로요? 응. 진짜요? 아기 때. 진짜 좀. 저 약간 아, 그런 아니, 악기를 다 못 따라요. 진짜 못 따라요. 배우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우기만 하면. 아, 맞다. 요즘 그 비하인드 있잖아요. 이거에서 이 소리 때문에 생각난 건데 그 저 이제 연습화가 낡아가지고 아, 막 그런 방구 소리 나잖아요. 맞아 있다. 맞아 맞아. 여기 연습실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한번 해봐야겠다. 그 직접 몸소 보여주나요? 아 여긴 안 난다. 이게 방구 소리랑 엄청 비슷한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형들이 이제 계속 저를 쳐다봐요. 그 소리가 나면. 약간 오해할 미쳐. 만한 그런 소리야. 네. 너무 비슷해. 진짜 비슷해요. 그 정훈이가 맨날 아이고 신발이요 신발 맨날 이러더라. 신발 소리 자꾸 이렇게 딱 증명을 해줘야지 형들이 알아요. 증명을 못하면은 에 이래요. 다 약간 한 번에 이렇게 딱 시선 집중. 그러니까 어? 또 그런 건 어떻게 그렇게 잘 듣는지 잘 듣는지 몰라. 평소에 말 걸면은 그렇게 잘 못 들으면서 오 약간 이런 거 웃긴 사람들입니다. 이런 거 밥은 뭐예요? 밥이요? 스테이크 덮밥. 스테이크 덮밥 보여드릴까요? 와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양파예요? 휴지 아니죠? 양파. 휴지요? 아니 이게 맛있겠다. 맛있게 보인다. 맛있겠네. 엔진 여러분들은 이거 끝나고 뭐 하시나요? 아 지금 뭐 하고 계시나요? 일 하고 계신 건가? 근데 일 도중에 약간 이런 거 브이 볼 수 있으신가 원래? 못 보시겠죠? 일 도중에는 못 보지 않을까요? 엔진분들이 무슨 직업을 갖고 계시는지도 좀 아 그거에 따라 또 다르겠다. 약간 궁금하게 하네. 딱 몰래 볼 수도 있는 몰래. 아니 근데 이거 요즘에는 근데 약간 그것 때문에 집에서 보통 아 맞다 않나? 자택근무 있다. 자택근무도 있고 아 그러네. 거의 다 집에서 하시겠다. 그럼 이제 상사분들 눈치 안 봐도 돼. 근데 진짜 코로나 빨리 끝내야 되는데. 코로나가 발목을 많이 잡아. 그러니까요. 곧 틱톡 올리나요? 어, 아 틱톡. 어. 아 틱톡 제가 오늘 이번 달 목표가 있어가지고. 몇 세 개 안 나? 세 개요. 아. 어려운데요 생각보다? 그러니까요. 지금 몇 개 찍었어요? 지금 0개. 한 방에 3개 찍어요. 한 방에 3개? 응. 아 근데 저는 약간 생각 중이에요 뭐 할지. 근데 성훈이 형 되게 신중하게 찍긴 하죠. 저희가 지금 피버가 정말 그거잖아요. 약간 붐이 됐잖아. 맞아요. 그래서 유튜브 그거 뮤비도 엄청 높았어가지고 피버를 한번 찍어볼까 피버를 할까요? 중인데 왜냐면 틱톡에 피버가 없어 우리. 맞아요 공식, 우리 공식 채널에 피버 준 게 없어가지고 한번 쳐볼까 생각 중인데. 깜짝아 물론 생각 중이에요. 아직 한다고 얘기 안 했어요. 그것도 되게 유행이던데 스테이 저스틴 비버님 노래. 아 그거 그 노래 그거 엉덩이 흔드는 귀엽던데 그거. 그 학교에서 막
하시고 그러시는데 그거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한번 이걸로 위해 볼까요?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예. 둘이서 사과머리 해주세요. 사과머리? 저 하는 법을 모르는데. 사과머리 안 어울 저는 별로 안 어울려. 잘 어울리는데? 아니 불편해서 하는 거지. 막 이렇게 잘 어울리지. 아 저번 VM에서 했을 때 잘 어울렸는데요? 아 그거 아 그때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잖아요. 아. 선우 형 브이로그 봤냐고 물어보시는. 야 선우 어제 봤죠? 그거 향수 만드는 거 나오자마자 봤습니다. 민트 초코 먹지 않았어요? 아니면. 저는 막 그렇게 그죠? 다는 못 봤어요. 향수 만드는 거 봤어요. 그 거기에 그 직원분들이랑 되게 친하게 했거든요. 역시 사회성 친화력이 진짜 대박이에요. 선우가 사회성이 좀 좋지. 아니 어제 그 뭐 약간 평소에 헤매할 때도 엄청 옆에서 얘기 많이 하더라고. 맞아요. 저는 얘기 별로 안 해요. 성훈 형은 딱 이러고 헤매거든요. 다들 조는 멤버가 몇 있어요. 항상 있지. 이러고 졸아요. 이렇게 해주시는데 성훈 형은 진짜 딱 에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저는 약간 이렇게 했어요. 저는 피곤할 때 그냥 눈 감고 있어요. 자진 않아 절대. 저 진짜 안 자는 게 신기해요. 졸리지가 않지 않나? 그러니까 뭔가 그냥 잘 수가 없겠잖아. 뭔가 계속 이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저는 약간 헤어 할 때 좀 아 헤어 할 때 약간 이거는 눈은 막 칠해야 되니까 감으면은 막 이상한 데 칠할 수 있으니까 무서워서 잠이 안 오는데 헤어하면 따뜻해서 잠 와요. 아 근데 원래 막 그 머리 이발할 때도 자는 분들 진짜 많아요. 많잖아 자는 분들. 되게 위험하대요. 귀 다칠 수도 있어요. 아 이게 졸다가? 나 많이 봐. 우리 아빠도 많이 졸더라고. 보면은 계속 막 뒤에서 손 지나가는 거 안 보여요? 아닌가? 내가 봤을 때 멤버들 장난치고 있는 거 같죠? 진짜 보였네 방금. 환영 잘 살았어. 잘 살았어요.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이거 하고 녹음 있습니다. 네 녹음 있고요. 네 오늘은 안무 연습 녹음 끝이에요. 내일도 비슷할걸요? 비슷할 것 같아요. 요즘에 그 뭐야 아니죠? 저번에 얘기하려 했는데 저번에 얘기한 거 같아. 아 그래요? 아 맞다 그거 정원이가 그 샤인머스켓 가져왔다 했잖아요 제가 그 VM에서 얘기했어요. 아 샤인머스켓 근데 너가 그거를 얼렸잖아. 맞아요 맛있던데. 그 일부러 한 거예요? 한 네. 거였나? 네 거짓말 그냥 실수예요. 그 차갑게 먹으려고 넣었다가 까먹은 거지. 네 근데 그래서 그게 얼었어요 샤인머스켓이. 근데 나름 괜찮았어. 약간 아이스크림 같았죠? 진짜 아이스크림 그... 같아요. 키우에서 파는 그 알 아이스크림 뭐지? 뭔지 알죠? 구슬 뭔지 알.. 뭔지 알아 이렇게 생긴 거 아이스크림 같아 네. 진짜 진짜 맛있었어요. 그게 약간 식감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당도는 떨어지는데 맞아요 그게 조금 아쉽긴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좀.. 네 좀.. 맛있더라고. 근데 그걸로 이제 제이크 형이랑 탕후루 해먹으려 하다가 탕후루 하려고 제이크가 막 갑자기 삘 받아가지고 아 나 탕후루 해볼래 하고 탕후루 하는데 백설탕이 없어. 그리고 흑설탕으로 했는데 망했어. 흑설탕으로 이제 그가 하려 했는데 안 되더라고. 맞아요. 그걸로 안 되나 봐. 다른가 봐 두 개. 약간 모르겠어요. 색깔만 다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다른가 봐요. 봐요. 맛이 다른 거. 흑당 버블티 백당 버블티. 백당 버블티도 있어? 없지. 없나? 없을걸? 백당 있지 않을까요? 흑당 버블티 먹어봤는데 너무 달더라 진짜. 진짜 달긴 해요. 아마 흑당이 더 달걸요? 좀 안 맞아요. 흑당
마카롱 진짜 맛있네. 마카롱은 맛있지. 그 막 흑당 마카롱 이런 거 있던데. 얼룩져 있는 이렇게 그라데이션. 마카롱 좋아하세요? 저 진짜 좋아해요. 근데 이게 하나에 한 200칼로리 정도 된다는데. 엄청 더 많지. 엄청 많대. 밥 한 공기랑 똑같아. 그 뚱뚱한 마카롱은 뚱카롱이랑 그러잖아. 네. 뚱카롱. 뚱카롱 뭔가 귀엽다. 아 저번에 일본 쇼케이스 때 뚱카롱 먹었잖아. 맞아. 그 너무 커가지고 그거 마카롱이 아니었어요. 그거. 그냥 마카롱이 더 좋은 것 같아. 네. 뚱카롱보다. 저 솔직히 작은 게 더 좋아요. 약간 그, 거기 전 거기 거 좋아해요. 그 별벌레. 아 별벌레. 별벌레 거가 진짜 맛있어. 별벌레 마카롱 맛있죠. 맞아. 오늘 점심 뭐 먹었어? 아까 이게 아 그거요 뭐 뭐였지? 샤브샤브 전골. 샤브샤브 전골인데 해물 샤브샤브 전골. 그리고 사이드 메뉴는 장조림 그거 메추리알이랑 메추리알. 그리고 고추튀김. 맞아. 근데 거기에 약간 만두 재료처럼 그 만두 소가 들어있었어요. 맛도 왔다. 되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니키는 함박스 스테이크 먹고. 맞죠? 맞아. 그리고 제이 형이랑 제이크 짜파게티. 네, 짜파 어. 짜게치. 짜게치. 짜파게티 계란치즈. 짜파게티 얘기해도 돼? 안 되지. 그 브랜드예요? 응. 라면 이름이잖아. 그래요? 짜장라면. 짜장라면. 짜장라면 계란치즈. 그래서 짜게치 먹었어요. 아, 짜게치도 브랜드 이름인데 그거. 근데 진짜 몸에 안 좋은 게 맛있긴 해요. 맞아요. 저희도 하나 시켜서 아 맞다 나눠 먹으려 했는데 두 개가 어울렸어. 맞아. 하나 시켰는데 두 개가 왔어요. 그래갖고 먹었는데 진짜 확실히 맛 몸에 안 좋은 게 맛있긴 하더라고요. 나트륨. MSG가 짱이에요. 아 이건 안 되네. 실은 샤브샤브도 맛있었어요. 아니 딱 건강한 맛이에요 진짜. 나 건강해지는 맛. 진짜 담백했어요 진짜. 옛날에 그거 뭐야 시금치 먹으면 힘세지는 그런 뽀빠이. 많아요. 뽀빠이다. 뽀빠이 그 과자 아니에요? 과자도 있죠. 별사탕이. 그거 옛날에 600원에 파는 거 많이 먹었는데. 옛날에 불량식품 좋아했어? 저 진짜 많이 먹었던 것 같아. 아폴로인가? 아폴로. 이 그거 그 튜브에 들어가 있는 거. 응. 그 희승이 형 좋아하잖아. 맞아요. 그거 먹는 거. 나는 뭐 좋아하는 거 있었는데 아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난다. 저 그것도 많이 먹어. 착하니 알아요? 아니 몰라. 어떻게 아니 뭐 생긴 거 이게 말할 것 같은데. 이렇게 동그랗게 긴데 약간 아 약간 치토스 맛 난 비슷한 거 아닌가? 아 몰라 몰라 몰라. 어, 진짜 맛있어요 그거. 그거 알아 그거? 콜라 비타민? 아 비타민인가 하여튼 콜라 약간 아 약간 그, 알. 어 알. 아 콜라볼. 콜라볼이 뭐 그렇게 생긴 거 그거 나 옛날에 좋아했는데. 그거 진짜 국물. 그리고 달고나도 팔았어요 저희 학교. 아 달고나. 달고나 진짜 맛있지. 그거 또 하나 공짜로 먹어보겠다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 침발라서 하잖아요. 네. 딱 한 번 성공한 적인데. 그럼 다시 줘 진짜? 네. 아 진짜? 네. 신기했어요. 오. 홍인 줄 알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확인사서를. 이거 아, 그치, 이대로 맞지. 자르면 하나 더 주나요? 이랬는데 응? 이래가지고 어디 한번 해봐라 그런 느낌이었는데. 진짜 완전 장인 정신 그런 있었어요. 완전 진짜 내일 오셨네. 별이 제일 유명하지. 별. 별. 별 하트. 어렵지 별. 별이 진짜 어려워요. 아 나 하트가 제일 어려워요. 이게 곡선이 있잖아. 아 근데 그 진짜 초등학교 때 그 그것도 있었잖아요. 되게 그 엄청 큰 막 설탕 과자. 약간 설탕으로 만든 약간 운동회 때만 오는 뭐였지? 막 물고기 엄청 큰 거 막 이런 거. 몰라. 몰라요? 어. 잠깐만요. 그거 나 많이 먹었어. 가래떡꼬치라고. 아! 가래떡에다가 막 소스 발라가지고 약간 튀겨가지고 소스 발라서 먹는 건데 그거 소스가 중요한데. 소스가 진짜 맛있어요 그게. 아 진짜 그 링크장에 있었거든. 아 진짜요? 태는 그 빙상장에 있어요. 매점이. 그러니까 선수촌에 있는 빙상장 말고 그 밑에 있는 빙상장이 있는데 거기 매점에서 파는 가래떡꼬치가 진짜 맛있습니다. 저 진짜 운동 그 천원짜리 그거. 아 천오백원. 천오백원짜리.
아닌가? 1,000원짜리인가? 기억이 안 나네. 아, 어디지? 기다려봐요. 와, 이거 드시잖아요, 이거죠. 아, 이거 알긴 알아. 네. 이거. 사, 약간 그. 아, 이건. 약간. 아이스크림 브랜드를 사탕으로 만든. 그, 조스땡 사탕, 막 수박땡 사탕, 스크류땡. 아, 이거 있었는데. 아, 약간 이런 거. 아, 이런 거, 이런 게 있어? 이런 거 약간 운동회 때만 팔지 않았어요? 아, 약간 이런 거. 이거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이거? 뭔지 이게... 아실 거예요, 여러분. 약간, 이런 거. 뭔지 아시죠? 이거 완전 옛날 그거래요. 옛날 약간 과자 이런. 네. 설탕으로 하는 걸걸요, 저거? 설탕 녹여가지고 이렇게 모양 만들어가지고 굳히는. 그거 알아. 난 달고나 집에서 몇 번 해본 적 있어. 오, 저도 집에서 그냥 설탕 녹여가지고 저 아빠랑 이렇게 해봐. 그거 누나랑. 그거 뭐지? 베이킹소다 넣어가지고. 재밌는데 똑같더라고 맛이. 사는 거랑 진짜 그 음식이 아니에요. 설탕 먹는 거예요 그냥. 설탕 녹여가지고 설탕 태운 거. 설탕 태운 거예요 달고나. 그때 약간 너무 달아서 쓰지 않아요? 약간 너무 어 맞아. 맛있긴 해, 진짜. 갑자기 추억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의식의 흐름대로. 에너카 기대된다. 나 저번 편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오늘이 조금 기대돼. 아 오늘, 아 저번 편 진짜 재밌었죠. 맞아요. 저번 편. 오케이를 엄청 기대가지고. 오늘 무슨 날이지? 목요일. 아 목요일. 여러분 이제 이따 하잖아요.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주말이 조금만 힘내시고요. 머리가 너무 부드러워 보여요. 아우. 네 그거 트리트먼트 하고 방금 샤워하고 왔어요. 방금 안무 레슨 끝나고 샤워하고. 약간 린스랑 트리트먼트랑 차이를 몰랐었는데 있더라고요 그것도. 뭔 무슨 차이야? 약간 좀 더 기름지나 린스가? 트리트먼트는 약간 아 이게 그거 있었는데 아 그거다. 약간 린스가 그 레모나 같다면 트리트먼트 레모나? 네 약간 린스가 약간 그런 이렇게 털어먹는 어 그런 거라면 트리트먼트는 약간 알약 비타민 아 느낌. 약간 린스는 조금 좋아 보이게 하는 거랑 좀 아 뭔지 알겠다. 조금 머리에 있는 찌꺼기를 빼는 거 배출? 네 그런 건데 트리트먼트는 약간 영양제를 넣는 거 그런 느낌인 거. 아, 아 그런 게 있어요? 그렇다는데요 전문가네. 근데 확실히 트리트먼트 했을 때랑 린스 했을 때랑 다르더라고요. 린스 좀 더 기름지다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아 그래요? 응 그런 거 같던데. 나는 전 약간 린스만 하면은 이렇게 바를 때는 매끈매끈한데 헹구고 나면 좀 아... 뻑뻑해져요. 아 근데 트리트먼트 하면 헹궈도 다 그대로. 아 맞아 그런 거 매끈매끈 좀 있는 거 같아. 안 엉켜요 잘. 꿀팁인가 이게? 뭐 아무튼 그런 TMI. 여기 있으니까 되게 빨갛게 나온다. 조명이 여기 있어가지고. 저 올래요? 네, 전 약간 경계선처럼 이렇게 있을게요. 이렇게 빨간 존, 하얀 존. 이걸 좀 갖고 가. 어, 갈까요? 오, 하얘졌다. 다시 됐어? 네. 봐봐. 여기 한번 있어봐요. 내가 맞춰줄게. 오, 어? 잠깐만. 된 거 된 거 같아. 바뀐다. 아닌가? 아니 얘가 자고 자동으로 잡아. 아 됐다. 어, 또 어두워졌어. 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여기 더운가? 아 에어컨 껐네. 어전이 덥더라. 됐나? 된 것 같다. 됐다 됐다 됐다. 이제 저녁 시간 지금이 딱 저녁 시간인가?
점매추를 한번 드릴까요, 그러면? 점매추. 네. 점매추. 돈가스? 돈가스. 돈가스. 아, 뭔가 돈가스 진짜 안 끌려. 아이네 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 근데 돈가스 좋아하는데 뭔가 안 끌려 그냥. 진짜 3개월 동안 너무 많이 먹었어요. 저는 저희가 아까 샤브샤브 먹었으니까. 제가 그거 좋아해요. 나베라고 일본 음식 있거든요. 나베 들어본 것 같은데? 전골. 그것도 전골인데 그게 진짜 엄마가 가끔 해주는데 진짜 맛있어요. 이게 딱 야채랑 고기랑 같이 먹으면 칠리 소스에 찍어 먹어요. 칠리 소스 진짜 맛있네. 아, 그러면은 칠리 소스 끝나 끝나. 아, 어제 먹은 그 토스트도 맛있던데. 이삭 거 그 이삭 토스트 브랜드야? 응. 그래. 그 햄치즈 토스트였나? 아닌데. 그 칠리새우 토스트랑 하나 뭐였죠? 베이컨 뭐였는데. 베이컨 뭐지? 그 칠리새우 맛있었지. 네. 맛있어. 근데 조금 맵긴 했어요. 그 새우 뭐 평소에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아. 좋아하진 않는데 약간 가끔 있어도 안 먹을 때도 있어요. 어, 새우 좋아한다. 어, 그냥. 새우가 그거래. 바퀴벌레 조상. 아. 맞아? 맞나? 맞는 것 같아요. 맞죠? 약간 생긴 거. 몸 많이 들어봤어. 아, 예. 더 싫어졌어. 예, 완전 다르지 그래도. 그런가? 새우는 맛있잖아. 바퀴벌레도 맛있을 수도 있죠. 아, 아, 이러니 그만해야겠다. 예. 아, 근데 버섯이 곰팡이랑 같은 그거니까 비슷한 얘기. 버섯도 곰팡이래요. 맞아. 그거잖아. 나무에서 자란 곰팡이. 네, 맞아요. 그래도 먹을 수는 있잖아요. 아, 먹으면 맛있잖아요. 약간 버섯이 그거야. 땅에서 자라는 고기. 식감이 비슷해가지고. 저 그거 목이버섯 진짜 좋아하는데. 그 미역국에 들어가는 거. 뭔지 알아요? 그 쭈글쭈글 생긴 거? 네, 약간 이렇게. 그거 진짜 맛있는데. 그 표 무슨 버섯 그거 아니야? 표고버섯? 어. 표고버섯은 약간 좀 더 모양이 잡혀있을걸요? 아, 그래? 아닌가? 그게 목이버섯이에요? 네, 목이버섯일걸요? 목이버섯? 네, 네, 목이. 아, 목이. 네. 아닌가? 목이인가? 목이 맞을거예요. 목이. 그거 진짜 맛있어요. 그 잡채에도 들어가. 나는 그거 좀 안 먹어. 난 비주얼이 좀 약간 맞아. 나는 그런 거 안 먹어. 팽이버섯도 팽이버섯? 진짜 많이 먹고 어렸을 때. 그리고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그 고기 구울 때 그거 아 그 뭐 양손이 같은 거 구워 그거, 같이 구워주잖아. 그 안에 물 차는 안에 거. 물 차는 그거 보고 엄청 좋은 거라고 했는데 그냥 물이래요? 그냥 그냥 물이래. 아무것도 없대 뭐. 그래가지고 먹으라고 막. 아, 그거 진짜. 그거 표고버섯 아니에요? 양손이 버섯인가? 맞을걸? 아, 양손이 버섯이구나. 양정원 버섯은 뭐예요? 제 버섯이요? 네. 그럼 나무에서 태어나야 돼요. 나 아까 그거 봤어? 그거? 그거 네. 문자? 문자? 무슨 문자야? 이거 아, 봤어요. 어떻게? R.I.P. 여기서 밝힐 거예요? 여기서요? 아니면 나중에? 지금 바뀔까요? 어차피 R.I.P. 하면 아실 것 같은데. 여러분, 인장이가 갔어요. 이렇게 인장이가 되게 힘들게 사투를 홀로 버리다가 갔습니다. 그가 갔어. 그가 갔습니다. 아, 안타깝네요, 인장이. 남자예요? 인장이? 식물 암수였을 수 있구나. 선인장은 없잖아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정체불명의 그 인장이가 갔습니다. 그래도 새로운 친구가 생겼잖아요. 미니원. 미니원? 네. 뭐요? 새로 심은 거 있어요. 아, 새로 심은 거 있어? 걔는 가지가 없어요, 근데. 아, 근데 V앱에서 했어? 네, V앱에서 심었어요. 제대로 안 봐가지고.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근데 진짜 길게 해가지고. 와, 근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딱 안무에서 끝나고 봤는데 R.I.P. 아, 근데 그거 RM 선배님이 주신 거지? 맞아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화분은 잘 간직하고 있어요 지금. 그 친필 사인이잖아요. 응. 저도 그거 아직 잘 간직하고 있어요. 그 인형. 어, 형 침대 있던데. 그러니까 침대 쪽에 있어. 그거 계단에. 도라지 청도 니키한테 아니, 그거 주신. 아니 선우. 아 선우한테 주신 거. 그거 아직도 있잖아요. 다 안 먹었는데도 그냥 냉장고에 그대로 있어. 진짜? 네, 유통기한 지난 그냥 갖고 있겠다고. 아 선우 씨, 아 하긴. 주신 거니까. 그리고 또 뭐 있었지? 한복. 한복은 니키 진짜 자주 입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대박인 것 같아. 한복. 그거랑 이불도 주시지 않았어요? 맞아, 진 선배님. 그럼 숟가락. 그게 누구였지? 제이크. 기억이 안 나. 제이가 그거잖아. B 선배님. 아 담요. 수건? 담요? 네, 큰 거. 그거 진짜 멋있는데. 거기 사인 있고. 누가 문 뒤에? 안 속아요. 오 그래도 지금 오래 했어요 저희. 40분 했네. 오 40분. 그러면 저희 밥 엔진분들도 이제 식사하셔야 되니까 슬슬 마무리할까요? 그럴까요? 아 오늘 많이 얘기했네. 그러니까요. 캡처 타임? 오케이 캡처 타임. 캡처 타임. 캡처 타임도 있나요? 캡처 타임 있죠. 아무리 프리한 바이브여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뭘까? 저 언제 초대됐나요? 그거 성훈 그거 뭐냐? 아 그 리뷰왕. 리뷰왕 박성훈. 성훈 왕 박 리뷰예요. 성훈 왕 박 리뷰. 진짜요? 응. 성훈 왕 박 리뷰. 어. 그거 언제 초대됐나요? 그거요? 아 지금 그거를 근데 많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막 저희가 또 컴백 준비하고 그러면 바빠지니까. 그럼 이제 음방 무대에서 해주세요. 무대에서? 네, 뮤직뱅크를 리뷰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엔하이픈의 무대를 리뷰해볼게요. 근데 아마 다 돌아갈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저 기대하고 있을게요. 그날 뭐 리뷰한지. 네. 약간 각자의 좀 연관이 있는 걸 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저도 빨리 하고 싶어요. 솔직히 재밌어 진짜. 그럼 저희는 스테이크 도시락 먹으러 갈게요. 네. 안녕. 안녕. 다음에 또 봐요. 오.